걱정! 너도 나도 지름신이 강림할 수밖에 없다는 이곳. 뭐 사러 오셨어요? 아, 저 반찬이요. 외모도 출중하신데 맛도 되게 좋아서 담백하고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손님들 사로잡은 사장님의 강력 무기! 밥도둑이라는 훈남 반찬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요리를 제 손으로 이렇게 50가지 정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들이랑 만드시는 방법도 약간 틀릴 뿐더러 손맛도 총각손 맛? 어떻게 다를까요? 네. 총각손 맛이요? 네. 아니, 때 깔고 온 이 반찬 모두 다 사장님의 작품? 에이, 설마. 종갓집 장손이시라고. 이거 총각님들이 만드신 거예요? 네,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. 주부 구단 아줌마 손님들의 입맛은 몹쓸 터 설마 하는 의심 가득 품고 확인 들어가는데 딱 맛보면 알죠. 오호, 반응 괜찮다. 아니 저도 결혼한 지 뭐 몇십 년 됐어도 이렇게 기껏해야 깻잎장아 깻잎 정도 하는데 어떻게 젊은 총각 이렇게 명이장아찌를 만든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빠야. 진짜 사장님이 하는 거지? 네 맞습니다. 믿지 않으세요? 어른들이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네 아니에요.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혼자 하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. 아니에요. 조미료 안 넣고 네. 그 뭐지? MSG야 뭐야? 네. 그거 안 넣고 정말 네. 맛있는 것 같아요. 주부들에게 위기의식 팍팍 불어일으키는 호남 사장님. 드디어 그의 진가가 공개되는 순간인데요. 현란한 손놀림은 기본. 세장금도 펑펑 울고 갈 만한 요리 실력을 자랑합니다. 지금 눈대중으로 넣고 있잖아요.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시골식으로 이렇게 무쳐서 나가는 걸 배웠고요. 거기서 이제 젓갈은 살짝만 넣는 건데 젓갈은 저는 까나리 액젓 쓰고 있어요.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반찬들. 어느 것 하나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. 꼼꼼함 필수! 밀가루를 넣어가지고요. 이 쭈꾸미 안에 빨판 있잖아요. 빨판에 불순물을 지금 제거해주고 있어요. 순결하게. 감지네요. 젊은 총각의 노련한 요리 솜씨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무침에, 조림에, 볶음까지. 웬만한 요리는 모두 정복했다는 사장님.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데요. 요리책도 많이 보고요.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도 좀 많이 해보고 요리하시는 분 찾아가서 죄송한데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기도 했었고요. 그렇게 정성 가득 들인 훈남표 반찬. 그의 열정이 더해져 더욱 귀한 반찬인데요. 사실 주부 못지않은 그의 요리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.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비밀이 따로 있었으니.